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할 영상은 스테인리스 소재의 모카포트와 알루미늄 소재의 모카포트 이두 소재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모카포트 먼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비알리티 뉴비너스 모델이고요. 두컵 분량의 모델입니다. 참고로 뉴브리카 같은 경우는 두컵 분량이라 하더라도 보일러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비너스는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같은 두 컵이라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뉴브리카 용량에 맞는 크기라 한다면 3컵에서 4컵 정도 돼야지 동일한 크기의 보일러 양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어 구성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 그쵸? 그 다음에 주전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카포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그 안에 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좀더 많이 발전된 기존에 있는 비알리티 모카포트가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좀 벗어나서 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변형된 이런 모카포트라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 할수 있는 거는 사용 가능한 화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선택 기준이라 할수 있겠죠. 가정에서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덕션의 활용에 따라서 이 모카포트가 가능하죠. 핫플레이트도 지원 가능하고요. 뭐 가스, 세라믹, 인덕션 이네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 두컵 분량은 이 폭이 작기 때문에 인덕션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이제 관리 측면이죠. 관리적으로 봤을 때는 세척과 청결 너무 편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 마감 처리도 스테인리스 소재다 보니까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게끔 소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얼룩이 지질 않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약간의 커피의 오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얼룩이 좀 지는데 이 스테인리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내부를 보시면은 안에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관리하기 편하고 또 하나는 세척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건조도 빠르고 위생적인 부분도 굉장히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이라 할수 있는 디자인. 좀 현대적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디자인에서 좀 벗어나서 좀더 현대적이고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맞게끔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좀 풀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모카포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디자인을 훨씬 더 투박하지만 좀더 뭐랄까요? 더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 있고 이건 소재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단점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약간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 소리 이 마감하는 이 소리가 소재의 특성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스테인리스라는 소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보다 확실히 열전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길어짐으로써 또 맛의 변형도 살짝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선택의 기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로 추출되는 모카포트 커피는 농도가 약합니다. 연한 아메리카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겠지만 다양하게 뭐 라떼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같은 진한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드시기에는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엔 알루미늄 소재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레이어 구성은 이렇게 보일러통, 바스켓, 그다음에 주전자 이렇게 똑같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알루미늄 소재의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게 은은한 알루미늄 소재의 느낌이 매우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과 소재가 매칭이 너무 잘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레트로 이런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감성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아까도 잠깐 스테인리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커피를 마실 때이 소재가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알루미늄 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이 소리가 너무 뭐랄까요? 약간 중후하면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뭔가 묵직한 물건을 다룬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소리로서 들었을 때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되게 좋고요. 두 번째 그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확장성이죠. 알루미늄 모카포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카페에서 하는 커피 음료 메뉴는 대부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맛도 충분히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떼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카페 메뉴 같은 것도 아메리카노도 충족할 수 있고요. 좀 다양한 카페 메뉴를 폭넓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알루미늄 소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스테인리스를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알루미늄 소재 갖고 있는 아주 단점이기도 하죠. 오래될수록 커피의 얼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봐야 되죠. 커피의 그 오일 같은 그런 착색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에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렇게 안에 착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제거도 할수 있긴 하지만 그 관리적 측면에서는 큰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시다시피 인덕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핫플레이트나 가스나 세라믹까지는 가능한데 인덕션을 사용하려면은 보조 받침대를 하나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맛에 기본적인 커피의 맛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우선 비교를 할때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종류의 커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뉴브리카는 특수 밸브가 있기 때문에 크레마를 뽑아내는 밸브라 보니까 단순하게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뉴브리카보다는 익스프레스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소재의 특성은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밸브라든지 이런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익스로 비교를 해서 맛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의 균일한 비교를 위해서 이 뉴비너스 용량에 맞게끔 물 용량은 80ml씩 동일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원두도 이 뉴비너스의 용량에 맞게끔 9g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두를 사용했고요. 자, 그럼 빠르게 추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차가 약간 있긴 했는데 추출했고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크레마가 별로 없죠? 네, 둘다 크레마를 유도하는 밸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마가 나오더라도 바로 좀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크레마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뉴브리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둘다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색깔로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하기는 약간 이 익스가 좀더 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맛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인리스인 이 뉴비너스 한번 맛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익스를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 스테인리스 소재의 뉴비너스 같은 경우는 좀더 부드럽고 아메리카노 선호하신 분들이라면은 맛으로만 본다면은 여기서 뽑아낸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연하다? 예, 그런 아메리카노에 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소재인 익스로 추출된 거는 좀더 다크하고 묵직한 맛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확장성 있는 커피 메뉴를 만드는 데는 이 익스가 좀더 유리하고요. 맛의 차이가 상이할 수 있긴 하지만 둘다 충분히 매력 있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잠깐 장단점에 설명드렸지만은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더 맛있다, 뭐 어떤 게더 맛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선호하시는 그 커피 성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뿐만 아니라 관리,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도 감성적인 것들 이런 걸 토탈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유가 좀 되신다면은 두개다 구매하셔도 뭐 충분히 맛을
재미로 보실 때도 괜찮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소재에 따른 맛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